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팔가족분이 신청해 주신 소중한 신청곡 중에 안치환 씨의 고향집에서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띄워드릴게요. 첫 부분에 보시면은 두 박 쉬시고 하나 둘 그다음에 퍼커시브를 바로 하시는데 자 이때 퍼커시브 요령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건 간에 궁극적으로는 착소리 이렇게 치든 착소리가 잘 나야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갖다 이렇게 부딪히면 물론 나지만 그건 이게 장시간 연주할 수도 없고 둔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부드럽게 손목을 잘 보시면 이렇게 들었다 우리가 마치 물방울 떨 때 손 그 팔뚝을 쓰지 않고 손목만 털듯이 여기 손목을 같이 이용해서 여기서 들었다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 보이듯이 이렇게 탁 놓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오른손에 엄지검지 중지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걸로 퍼커시브를 하는 걸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엄지로 엄지와 전체 저는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닿을 수 있는 곳을 하는데 다만 하자마자 바로 다음 동작이 검지나 엄지가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손가락이 아니고 손 엄지와 요 전체로 많이 하고 손가락도 물론 도움이 될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연습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퍼커시브 하자마자 4번 줄 개방현 E플랫까지 햄머링 16분음표로 그다음 3번 줄 개방현 E플랫 되는 거죠. 그렇죠. 엄지로 그 다음에 검지로 되겠죠. 다시 한번 셋 넷 하나 둘 으따우 으따우다다가 되죠. 으따우다다. 자 그 다음 G를 잡으세요. G를 코드를 잡으실 필요는 없고 6번 3플랫만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3번 동시에 한 박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퍼커시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손목을 이용해서 착 그때 손가락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손바닥으로 하는 거예요. 손을 다 끊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바로 8분음표로 이때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1플랫 누르면서 지서스포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원 앤 투 앤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 앤 투 앤 그죠. 그 다음에 이음줄로 이어주고 다시 또 2 N 한 다음에 이음줄 반음 이어주고 이어서 바로 1번 손을 띄면서 다시 G로 돌아와서 2번 3번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셋 넷 1 N 2 N 3 N 그 다음 퍼커시브 4 그 다음에 N 하면서 D온 F샵의 코드 형태 여기서는 6번 줄이 플랫하고 3번 줄 E플랫만 누르시고 6번하고 4번, 3번을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마디가 완성이 돼요. 미리 이제 반박자가 미리 D, F, 샵이 먼저 들어가죠. 해볼게요. 다시 한번 1, N, 2, N, 3, N, 4, N이 되죠. 더 천천히 3, 넷 1, N, 2, N, 3, N, 4, N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연결해보면 천천히 하면 조금 어색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셋, 넷.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싱코페이션이 박자 맞추기가. 자, 여기서도 다음 박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어지기 때문에 원, 그다음 원 하고 여기서 2번 3번으로 바꿔줘요. 아까 4번 3번 쳤죠. 다시 또 퍼커시브 하고 치면서 퍼커시브 하고 나서 칠 때는 1번 손을 역시 또 2번 줄 1플랫 눌러주면서 하고 반박도 끌어주고 4번 3번 하고 퍼커시브 하고 이마에나 치면서 다시 또 미리 반박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디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제가 G부터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3, 넷 1, N, 2, N, 3, N, 4, N, 1, N, 2, N, 3, N, 4 N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럼 D온 F샵에서 1 N
two and three and four and 이런 거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박씩 코드들이 땡겨서 미리 싱코페이션으로 돼서 미리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이 곡에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세, 두, 하나, 둘. 했죠. 자, 여기서도 역시 반박을 끌어주고 바로 이때 새끼손가락으로 이 상태 그대로 3번 줄 E플랫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4번, 3번. 그렇죠. 3번, 3번 치고 다시 또 퍼커시브. 그리고 이번에는 2번, 3번, 그러니까 6번하고 같이 동시에 개방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반박 끌어주고 다시 4번, 3번. 그리고 퍼커시브 하고 C를 쳐면서 이번 5번하고 2번, 3번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지금 반박씩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G부터 해볼게요. 셋, 넷,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앤. 있죠. 자, 요 한 네 마디 띄워드릴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웃. 그렇죠, 이렇게 눌려있죠. 자, 요 C도 역시 다음 박에는 바로 첫 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박 끌어주고 다시 2번, 3번. 그리고 퍼커시브 그리고 6줄 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는 좀 바뀌었죠. 다시 2번 3번 치고 1 and 2 and이 되죠. 그 다음에 1번 2번 줄을 1플랫에서 잡고 있는 손을 치고 하고 치면서 8분음표로 개방현을 플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줄 2플랫 3번 줄 2플랫 개방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C부터 3, 넷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아니 되죠. 다시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이번에 G로 돌아가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G는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디오네 붙잡고 난 디오네 샵도 앞부분이 똑같아요. 퍼커시브 그 다음에 반박자 끌어주고 다시 4번 3번 하고 다시 퍼커시브 이번에는 A-7을 잡고 5번 4번 3번 2번을 반박 미리 당겨서 끌어주는 거죠. 하고 두 박을 끌어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두 번째 마디부터 해볼게요. 셋, 넷,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다시 원, 앤, 투, 앤, 쓰리, 앤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다 8마디에서 다시 A 마이너를 이제 반박 미리 전에 땡, 친 다음에 끌어줬죠. 그 다음에 D 11 C를 두 칸 옮긴 거 432를 쳤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A 마이너하고 A 마이너 7하고 D 11을 다시 A 마이너 처음에 5번 4번 3번 2번 치고 그냥 두 번째 4번 3번 2번만 퍼커시브 하고 D에 딜레마 하면서 미리 반박자 또 당겨주는 거죠. 하고 두 박 끌어주고 또 반박 끌어주고 다시 1 2 3 4 3 2 3 되죠. 1 2 3 4 3 2 3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3번 줄 2번 줄 3번 줄 그러니까 이거를 8분음표로 하고 노래가 자 오랜만에 노래가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반박자 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으사사니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천천히 띄워드리겠습니다. 쉬운 테크닉은 아닌데 막상 그 리듬 타면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원하, 하나, 둘.
한 번 더 떼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주는 전주랑 똑같고 맨 뒤에만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하고 나서 자 여기서는 2번 줄 1플랫 3번 줄 2플랫 누르시고 4번 줄 2플랫 누르시고 4번하고 2번 치면서 개방형 개방형 풀림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3번 줄 2플랫 5번 줄 3플랫 치시는 거예요. 하고 나서 G 6번 4번 3번 2번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후주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전주 후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이번 시간에 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 한번 전천제 띄워드릴게요. 노래가 되게 되겠죠. 네. 자, 첫 부분에 보시면은 그 앞에 원래는 사실은 이 노래는 백킹은 그대로 전주랑 똑같아요. 전주랑 똑같이 하는데 하모니카 솔로가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그 하모니카 부분 한번 기타로 편해 보려고 했는데 아, 좀 이렇게 싹 막 좋지는 않은데 그냥 빈약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봤습니다. 첫 부분은 똑같아요. 하나, 둘, 이건 전주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G를 6번 줄 3플랫을 잡으시고 6번하고 2번 3번 바로 한 박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퍼커시브 그리고 나서 또 퍼커시브하고 또 6번하고 2번 3번 한 번 더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박 끌어주고 3번 줄 2플랫 그리고 3번 줄 개방연 이걸 계속 반박씩 한 박씩 계속 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셋 넷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되죠. 다시 그렇죠. 그 다음에 D&F 샵을 이렇게 잡으시고 6번 줄 리플레 3번 줄 리플레 넣으시고 6번하고 2번 3번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대로 똑같이 6번 2번 3번 치시고 퍼커시브 6번 2번 3번 1 and 2 and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박 끌어주시고 새끼손가락 2번 3플레 누르시면서 한박 끌어주시고 다시 4번 줄 개방연 G랑 방식은 박자는 똑같아요. 다시 그럼 이 두 개 한번 붙여볼게요. 셋, 넷,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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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바, 하고 4번 줄 이건 이제 배경 반주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다 뛰시고 6번 줄 2마이너 치면서 6번 줄하고 2번, 3번 이때 2번 줄이 3플랫을 새끼손가락 누르겠죠. 이렇게 새끼손가락 5플랫까지 슬라이딩 동시에 그리고 퍼커시브 하고 다시 또 6번하고 2번 3번 동시에 이때 5플랫 누르는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다시 1 and 2 and이 되죠. 그러니까 1 and 2 아니 2 and이 되는 거죠. 그렇죠. 1 and 2 and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자 이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6번 치면 안 끊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2번 줄 3플랫 새끼손으로 치시는데 3번 손으로 치시는데 여러분 뭐 선택으로 이렇게 그리고 퍼커시브 그러니까 3 and 4 and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C를 미리 잡으셔도 되는데 잡으셔도 어쨌든 2번 3번 치면 루트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셋, 넷 그 다음에 루트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셋, 넷 그렇죠. 그렇게 되는
다시 한번 셋, 넷. 그리고 나서 바로 C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요 세 마디 한번 네 마디 쭉 띄워드려 볼게요. 셋, 넷.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C를 치면서 루트 치고 다시 2번 3번 하고 퍼커시브하고 5번하고 2번 3번 동시에 1 and 2 and이 되는 거죠. 네. 다시 여기 E마이너부터 하니까 여기서 이어졌죠. 그렇죠. 궁짜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전주에 쳤던 거 2번 줄 1플랫에서 갭플링 그다음 3번 줄 2플랫 대방연 전주랑 똑같아요. 다시 셋 넷 그 다음에 6G를 다시 쭉 잡고 아까 전 앞에는 똑같이 한박 끌어주고 퍼커시브 다시 또 6번하고 2번 3번 그러면서 반박 끌어주고 다시 이번에 2번 줄 1플랫 눌러주시고 2번하고 3번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연 3번 줄 2플랫 여기만 해볼게요. 셋 넷 그래서 D&F 잡고 이때는 6번 치고 그 다음에 2번 3번 퍼커시브하고 6번 사, 2번 3번 동시에 반박 끌어주고 3번 줄 개방연 하고 개방연 하면서 A마이너 잡고 5번 4번 3번 이렇게 다시 한번 5번하고 4번 3번 주시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반박 두 박 끌어주고 뒤에 11 네, 다시 한번 요 위치부터 네 마디 좀 해볼게요. 셋 넷 하고 전주 부분에서 했던 거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섹션 부분이 바뀌어요. 베이스 이제 런이 들어가는데 3번 줄 아니 4번 줄 개방해서 2플랫까지 햄머링 다시 4번 줄 이제 8분음표예요. 5번 줄 3플랫 2플랫 6번 줄 3플랫 다시 4번 줄 아니 5번 줄 5플랫 원래는 더 낮은 D가 쓰이는데 우선 베이스가 아니니까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좀 짧게 좀 잡아봤습니다. 하고 다시 또 노래가 들어가겠죠. 자 간주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전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이상으로 간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주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퍼커시브의 기본 형태를 딱 그대로 여기서는 썼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좀 자잘한 섹션이 몇 개 있긴 한데 거의 기본 형태로만 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일단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부분에 자, 치실 때 4분의 4박자는 한마디 안에 8분의 8박자로 분석해서 8번을 치시면 돼요. 8비트로. 그래서 자 처음에 1 and 2 and 3 1 and 2 and 3 and 4 and 하면 8번을 치겠죠. 자 처음에 1에서 G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번 줄을 처음에 1 그 다음에 1, 2, 3번 N 그 다음 퍼커시브 2 하고 N 하면서 동시에 6번하고 1, 2, 3번 동시에 자 그러니까 루트하고 화음이 1, 2, 3번이에요. 그 다음에 퍼커시브 루트 화음 동시에 이렇게 원 앤 투 앤 그 다음에 반박을 끌어줘요. 원 앤 투 앤 쓰리 하고 앤 할 때 1, 2, 3번 다시 화음 앤 다시 퍼커시브 포 하고 화음 다시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간중간에 그 루트 치는 부분만 위치만 잘 잡으시면 돼요. 루트 화음
퍼커시브, 루트 화음, 반박 끌어주고 화음, 퍼커시브, 화음. 이거 연결해 보면 원 and 투 and 쓰리 and 포 and 원 and 투 and 쓰리 and 포 and 이게 자모레만 그렇죠 되겠죠 원 and 투 and 쓰리 and 포 and 자 그렇죠 다시 한번 원 and 투 and 쓰리 and 원 and 투 and 쓰리 and 포 and 이 형태만 여러분들이 계속 잊지 마시고 가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한 점은 퍼커시브는 절대 힘줘서 치시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그리고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스냅을 이용해서 착착착 치시면 찰지게 치시면 소리가 잘 납니다. 다시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자 그 다음 뒤에서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원래 원 이거 루트가 4번 줄이니까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잘 들어봤더니 밑에 뭔가 변화를 줬더라고요. 어떻게 쳤냐면 원 앤 투까지는 똑같아요. 투 그 다음에 4번하고 1번 줄인데 이때 서스포를 1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1번 삼플로 누르면서 이렇게 and 3 and 하고 2번 줄 다시 1번 줄 다시 삼플렛 해서 2플렛까지 풀링 그 다음에 2번 줄까지 이게 각각 반박씩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1 and 2 and 3 and 4 and 되는 거예요. 연결해보면 안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지만 어쨌건 좀 디테일을 아무래도 좀 저희들이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해봤습니다. 혹시 안 되시면 뒤로 그냥 우리 좀 전에 배운 퍼커시브대로 치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안치환 씨도 이렇게 그냥 치시더라고요. 그다음 다시 또 E마이너에서 똑같습니다. 6 퍼커시브 퍼커시브 6번 줄이 6번 줄이 루트인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또 C도 똑같아요. 5번 줄이 이제 루트죠. 1 and 2 and 3 and 4 and이 되죠. 다시 또 G 자 D에서 여기서는 또 바뀌었어요. D 1 and 2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루트만 치고 루트 치고 그 다음에 1번 줄 E플랫에서 개방형까지 플링 여기 각각 반박식 연결되는 거예요.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해서 제가 2번 3번을 남겨놓은 게 1번 줄을 마지막 치다 보니까 2-3번인데 1, 2, 3번 다 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이 되죠. 그렇죠? 이게 개방이 된 상태라서 이렇게 되겠죠. 다시 원 앤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다시 A-7 5번 줄 루트죠. 자 여기서는 D가 또 다시 또 여기서는 어떻게 치냐면 1 and 2 하면서 이번에 4, 3, 2를 다치면서 치고 나서 바로 1번 줄 풀링 하고 퍼커시브 2번, 3번 여기만 해볼게요. 셋, 넷 그래, 다시 한번 사실 이거 전혀 쓰임새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넣으면 조금 더 디테일한 녹음 시에는 가능한 연주 그렇게 되겠죠. 디테일한 연주가 되겠지만 굳이 곡을 칠 때 이거 굳이 노래 부르면서 칠 때 전혀 신경 많이 쓰이지 저는 안 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일단 이거는 연주니까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이게 좋은 연주예요. 그런데 노래할 때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노래가 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이까지 연주 디테일하게 같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참고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겠죠. 다시 또 이제 그 다음도 똑같아요. 지 E 마이너 C G D 자 여기서도 또 바뀌죠. 여기서는 아까 그 1 and 2까지 치고 여기서 바로 서스를 새끼손가락 1번 3플랫 누르면서 4, 3, 2를 치면서 풀링을 들어가고 2번 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퍼커시브 그 다음에 4, 3, 2, 1, 2, 1, 2, 3 A-7 D 그 다음에 이제 참 오랜만에 C마이너가 되는데 여기서는 C마이너를
이렇게 잡 3플랫 전체 발에 그 다음에 2번 줄 4플랫, 4번 줄 5플랫, 3번 줄 5플랫인데 4번 줄 5플랫 이거 손 이 손을 띄세요 과감하게 새끼손가락이라 그리고 얘로 3번 줄 부분을 눌러줘요 이렇게 4번 줄 어차피 안 치니까 그리고 나서 퍼커시브를 하고 나서 다음 코드가 C마이너 6인데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5플랫 눌러주시면 돼요 마지막 부분은 2, 3번을 쳤어요 안 들리기 때문에 1번 줄 6음이 안 들려서 그거만 쳤어요 그 다음에 자 다시 또 G로 돌아왔죠 하고 나서 이때는 D를 잡고 처음에 바로 퍼커시브 하고 4번, 3번, 2번, 1번을 치고 그 다음부터 1, 2, 3번 다시 1, N, 2, N 그 다음에 다시 퍼커시브 3 하고 4, 3, 2, N 하고 반박자 쉬고 1, 2, 3번 이거 연결해보면 으짜자자 으짜자 이렇게 되죠 으짜자자 으짜자 하고도 되돌이펴돼서 2절이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2절 쭉 다시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고 그 마지막 D 섹션 부분은 어떠냐면 여기서 마지막 이제 그 C 파트로 넘어가는데 으짜자자 다시 똑같이 처음에 퍼커시브 31마디 으짜자자 그리고 반박 끌어줘요 자 으짜 하고 다시 1, 2, 3번 치고 자 퍼커시브 4, 3, 2 다시 으짜자자 자 으짜가 돼요 으짜자자 자 으짜 다시 으짜자자 자 으짜 다시 알겠죠 으짜자자 자 으짜 그러면서 이제 너무 오랜만에 E마이너 B마이너 똑같아요 C E마이너 여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B 마이너 쭉 해볼까요? C, G, G 여기까지 가죠. 그다음 오늘 따라 다르네. 여기서부터 이제 자 여기서는 원래는 보면 제가 원래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거를 좀 넣고 싶어서 이게 먹거식을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연주의 밸런스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치환 씨 라이브 버전을 봤더니 이렇게 베이스 진행을 하나 넣으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는 스트로크를 하시면서 베이스를 넣었지만 우리는 여긴 스트로크 굳이 안 들어가니까 퍼커시브 하시면서 스트로크 넣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원 앤 투 앤까지는 똑같아요. 원 앤 투 앤 다시 한번 원 앤 투 앤 하고 6번째 3플랫 다시 그리고 5번째 개방연 하고 퍼커시브 1, 2, 3번 여기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천천히 그렇죠. 자, 그러면 E 마이너 어떻게 하냐면 다른 애 하면서 이때는 엄지로 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원 앤 투 앤 6번 줄 3플랫 2플랫 3플랫 하고 퍼커시브 1, 2,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굉장히 아이디어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연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또 좋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어부터는 똑같이 그리고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돌 때 이제 53마디에서 A마이너 하고 이때는 E마이너 마지막 C 에딜레븐 잡으면서 1 and 2 and 3 and 4 and 하고 D 에딜레븐을 미리 당겨주면서 간주가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둘 뭐 간주
박쥐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넣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퍼커시브도 되게 재밌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연주법 마치겠습니다.